안녕하세요. 서울청담병원 심혁기입니다. 오늘 치료할 환자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오늘 내원하기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고 협착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사치료랑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다 보니까 계속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고요.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이제 MRI 사진을 봤더니 이분은 협착증이 아니라 4, 5번, 요추 4, 5번의 디스크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조금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조각이 이렇게 하나 끼어 있어가지고 디스크가 터지면서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원인으로는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지속되어가지고 그동안 고통을 받으셨던 환자분입니다. 저는 내시경을 통해서 터진 조각을 긁어내고 눌려있는 압박받아 있는 신경을 감압하는 치료를 시행하려고 합니다.